따뜻한 햇살과 예쁜 꽃들이 있어 여행하기 좋은 계절, 캘리포니아 와인산지 나파밸리 한 바퀴 드라이브 하시는 건 어떨까요? IAL이라는 도로에서 들어서서 나파 메인길인 29번을 따라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실버라도 트레일이라는 길로 내려오는 코스로 가볼게요. 이제 출발합니다. 나파밸리 입구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최근까지 북캘리포니아에는 기록을 갱신할 만큼 비가 많이 내려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로 이어지는 샌파블로 베이에도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길을 통해 태평양의 서늘한 바람이 유입돼서 나파밸리는 이 샌파블로 베이와 닿아 있는 남쪽이 더 서늘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평균 온도가 높습니다. 나파로 들어서는 곳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줄지어 자라는 유캘립터스 나무들이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환영해 주는데, 고가에서 이 유캘립터스들이 쭉 내려다 보이면 아, 이제 나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 제가 나파에서 좋아하는 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쪽에는 삼거리가 나오고 소노마밸리로 가는 12번 길은 왼쪽으로, 우리는 직진해서 나파밸리 중심으로 갈 거지만 여기서 좌회전해서 잠시 갔다 와 볼게요. 요 지역 또한 나파밸리에 포함되는 곳으로 카네로스라는 산지입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물길인 샌파블로 베이와 가까워서 그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서늘한 카네로스에선 피노누아, 샤도네이들이 주로 자랍니다. 왼쪽에 보이는 곳은 샴페인 하우스 테탕제의 나파밸리 와이너리 도메인 카네로스로, 아름다운 가든도 즐길 수 있고 시원한 뷰를 가진 테라스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길이 너무 아름답죠? 나파 카네로스 산지에서 소노마 가는 길은 이렇게 포도밭과 숲이 이어지는 전원적인 풍경이 많습니다. 소노마밸리 드라이브는 다음 기회에 해보기로 하고, 이제 다시 나파밸리 중심길로 향해볼까요? 지금 지나는 곳은 아까 삼거리에서 직진한 길로 나파시입니다. 이곳엔 대부분 레스토랑과 샵, 오피스, 그리고 집들이 이어지고, 다운타운은 나파밸리를 돌아서 내려오는 길에 소개할게요. 나파시를 지나면 이제 포도밭 풍경과 와이너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오크놀 산지가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산맥이 나파밸리 위쪽까지 이어지는 마야카마스 산맥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베카 산맥으로, 나파밸리는 이 두 산맥 사이에 자리한 크지 않은 와인 산지입니다. 오크노를 지나면 연빌 마을이자 산지가 나옵니다. 예쁘장한 이 마을에는 셰프 타머스 켈러의 프렌치 런쥬리를 포함한 좋은 레스토랑들, 와인 테이스팅룸들, 고급 리조트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돌아보기 좋은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오른쪽 출구로 나가면 연빌 마을로 들어가고 길가를 따라 산책하면서 여러 샵들을 이곳저곳 둘러볼 수 있습니다. 왼쪽편으로는 샴페인하우스 모에샹동의 나파밸리 와이너리 도메인 샹동이 자리하고 있고, 포도밭 뷰를 감상하며 와인 테이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인 이쪽은 연빌의 샵과 레스토랑,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 중심부로, 마을 안쪽으로는 클리플레드, 컵션디 등의 와이너리들도 있고, 앞쪽 왼쪽으로는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다미너스 와이너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 산 쪽은 헤스, 마야카마스 비니아르즈 등이 자리한 마운트 비더로, 마운틴 캡으로 불리는 나파 와인들이 생산되는 산지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기차는 나파 다운타운에서 출발해서 나파밸리를 천천히 오르내리는 관광용 와인 트레인입니다. 연빌을 지나면 오크빌 마을이자 산지가 나오는데, 이 오크빌은 나파밸리의 중심으로 중심 산지답게 많은 생산자들이 오크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할란으로, 할란, 프라몬터리, 반드 등의 할란 와인 제국은 화면 왼쪽 산 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라몬트리를 방문했던 영상은 아래 펼쳐보기 링크와 방플로리아 인스타그램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하지만 이곳에선 꽤 유명한 가게인 오크빌 그로서리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멀리 보이는 와이너리는 보르도 샤토 무통 로실드와 몬다비가 같이 설립했던 오퍼스완입니다.
지금은 컨스텔레이션과 문통 로실드가 같이 소유하고 있고 오퍼스완 건축물이 참 아름다운데 지나가면서 보여드려 아쉽지만 이전 강의와 인스타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퍼스완을 설립했던 로버트 몬다비의 와이너리는 바로 이렇게 길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고 지금은 컨스텔레이션 소유이지만 로버트 몬다비는 나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나파밸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많은 와이너리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산쪽과 마을 안쪽에도 여러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오크빌을 지나면 러더포드 마을이자 산지를 지나게 됩니다. 이곳 역시 까베르네 소비뇽을 위주로 하는 보르도 블렌드 품종들과 와인들이 생산되는 곳으로 러더포드에도 많은 와이너리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몇 년 전 디자이너 브랜드 샤넬이 인수한 세인트 수페리도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고 그 옆으로 이어서 와이너리 피주도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오래된 영화 드라큘라 감독이었던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 패밀리가 소유한 잉글루크입니다. 보통 BV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볼리우 비니아드 와이너리도 이곳 러더포드에 자리하고 있고 나파에 설립된 지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하나로 건너편에는 볼리우 비니아드의 이벤트 장소가 있는데 제가 플로리스트로서 웨딩꽃을 준비했던 장소 중 한 곳이고 포도밭이 둘러진 아름다운 뷰가 있어서 나파밸리에서는 여러 와이너리와 리조트들에서 이렇게 많은 웨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곳은 걸기치 와이너리로 1976년 파리 와인 테이스팅에서 1위를 한 샤도네이를 만든 와인메이커 마이크 걸기치에 의해 설립된 와이너리입니다. 러더포드를 지나면 세인트 헬레나입니다. 프리즈너나 쌀도 와인 많이 드시죠? 데이브 핀네이가 설립해서 지금은 컨스텔레이션 소유인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가 세인트 헬레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에도 여러 생산자들이 있고 또 뒤쪽 마야카마스 산맥 쪽에는 스프링 마운틴이라는 부속 산지가 자리해 있는데 그중 로코야에서는 우수한 마운틴 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길 옆으로는 왼쪽에 헐 와이너리가 또 오른쪽으로는 말사스 비니아드 와인을 생산하는 하이츠 셀러스의 테이스팅 룸이 자리하고 있는데 하이츠의 와이너리는 이곳에 있지 않고 오른쪽 베카 산맥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샵들이 좀 더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세인트 헬레나 다운타운이고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나파밸리에서 역사가 오랜 와이너리 중 한 곳인 베린절 와이너리가 나옵니다. 1876년에 설립된 이곳에선 지금까지도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오래전 설립된 곳들일수록 꽤 넓은 면적에 자리해 있고 최근 생긴 와이너리들은 거의 건물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파밸리가 처음이라면 이곳 베린저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뒤쪽 산쪽으로도 많은 와이너리들이 자리하고 있고 베린저와 인접해서 예쁜 돌담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미국의 유명 컬리너리 스쿨입니다.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셰프들이 나파 레스토랑들에 많이 있어서 나파밸리는 컬리너리 평균 레벨이 높은 편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피터 몬다비 가족들이 소유한 찰스 크루그가 있습니다. 왼쪽은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는 산지이고 슈렘스버그 와이너리를 포함해서 여러 와이너리들이 산 안쪽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은 캘리스토가라는 곳으로 나파밸리에 위치한 가장 북쪽 산지로 온천이 나와서 리조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피터 마이크를 포함해서 여러 생산자들이 있고 이제 이곳에서 남쪽으로 돌면 실버라도 트레일이라는 길을 만나는데 이 길은 지금까지 왔던 29번 길보다 좀 더 한적하고 전원적인 모습이어서 드라이브하기 좋고 이곳 저곳에 리조트들과 좋은 와이너리들이 있는 예쁜 길입니다. 오베르 와인 좋아하시죠? 폴시즌스 길 건너 안쪽에는 오베르 테이스팅 룸이 자리하고 있는데 극히 제한적이지만 오픈되기도 합니다. 뒤쪽에 펼쳐지는 산맥은 베카 산맥으로 이 산맥을 따라 내려가면서 또한 여러 마운틴 산지들이 자리하고 있고 가는 길에 여러 우수 와이너리들이 있는데 그중 몇 곳을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인시그니아를 생산하는 조셉 펠프스가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인트 헬레나 산지에 속한 곳으로 재생 속도를 빨리해서 잠시 들러볼게요. 얼마 전 신세계에서 매입했다는 와이너리 보여드릴까요? 쉐이퍼 비냐즈는 스테이크슬립 디스트릭트라는 산지에 있고 길가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실버라도 트레일 길가에서 바로 보이는 스테이크슬립 와인 셀러스입니다. 1976년 파리 와인 테이스팅에서 최고의 와인에 선정되면서 주목받게 된 곳으로 이렇게 오픈된 아름다운 공간은 얼마 전 새로 지어졌고 전에는 테이스팅 룸도 와인샵도 이 앞쪽에 있는 와이너리 건물에 있었습니다. 이제 와인 산지는 거의 다 내려왔네요. 조금 더 내려가면 나파시의 다운타운을 만나게 되는데 다운타운에는 많은 레스토랑, 샵, 주택 등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파시 가까이에는 가장 최근에 생긴 부속산지인 쿰스빌과 와일드홀스 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파밸리 16곳 부속산지 드라이브를 마칩니다. 밸리 곳곳에 더 많은 와이너리들을 다 소개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내가 즐기는 와인이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구나 미소 지어지는 좋은 나파밸리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푸드 앤 와인 페어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